저희 얼마 전에 다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엄마 엄마 불렀던 우리 옥경이 사모님께서 그 투병 중이라고 이제 많은 기사가 났잖아요. 지금 어떠셨어요? 그뭐 저도 5년 5년 전에 전이요. 예.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예.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언제 했어요? 어디 갈 거예요? 내가 이제 옷을 입으면. 네. 네. 그럼 이제 아니 회사 나가야죠. 우리가 카페는 또 10년 전부터 예, 했었으니까 그렇죠. 같은 자리. 카페 나가야죠. 내가 그럼. 네. 그때 또 돌아서면 어디 갈 거예요? 이래. 다시 또 물어보는 그래서 아 예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응? 그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서 진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치매 초기다 이렇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한 3개월 정도 나도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에 설마 설마 그렇죠, 설마 이래. 그렇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가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예? 그래서 받아들였어. 근데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어떤 날은 아주 잔잔한 바다에 말하면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그 배가 가는데 흔들림도 없이 가고 어떤 날은 막또 파도와 치고 그렇겠죠. 어떤 날은 뭐좀더 세게 파도가 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내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또 이제 뭐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접했던 가족들 제 친구 중에 하나 그 친구는 자기 그 집사람이 또 치매로 미국에서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또 많은 그 정을 주더라고요. 정보도, 정보도 주고, 네, 경험담을 주고 정보를 받으니까,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쉬워지고, 편해지고.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좋아요. 그러다가 낮에 좋다가, 옆에서 누가 막 떠들고, 시끄럽고, 그러면 또 막, 아, 좀 안 쉬워져. 좋아져. 그 다음에 저녁 때한 5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녁 때가 좀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참, 울고 싶어도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됐으니까, 이제 우리 저 사람이 막 울면 나도 같이 울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울면 뭐 무슨 큰일 난 걸로 또 생각하는 거야. 또왜 우냐, 그러고.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보는 앞에서 못 울고 참았다가 목욕탕 가서 샤워기 틀어놓고 예? 문딱 닫고 그러고도 수없이 울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샤워기 틀어놓고 목욕탕에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바다라 그러면 아마 큰그 기름통 큰거 있죠. 그걸로도 한 몇십 톤을 흘렸을 거야.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대신 내가 해줄 수가 없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것 같으면 자, 뭐 위가 안 좋대. 그럼 그래 얼른 그렇죠. 또 수술하면 되는 거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거는 무슨 없으니까. 방법 치료. 그 지금 있는 약은 뭐냐 진도만 좀 천천히 나가니까. 어찌됐든 계속 또 진행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안타깝고 속상하실 텐데 지금 아마 치매 가지고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이 방송 보신다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머니를 뭐 모시거나 아버지를 모실 수도 있고 배우자를 모실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요번에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뭐그 자기 어머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먹고 났었다. 이런 식품을 먹고 났었다. 뭐, 그래서 다 보내주겠다. 어떤 분은 또 뭐, 그, 전라도 고흥에서는
석화 굴 있잖아요. 굴. 예, 예, 예. 그게 또 미역국으로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좋대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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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또 보내주는 사람. 아유. 어떤 사람은 뭐 낙지 보내주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은 뭐 산도라지가 좋다. 또 돌에서 크는 또 도라지가 있더만. 네. 흙에서 크지 않고 돌에서 크는 도라지. 그런 걸 또 보내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별하별 분들이 너무너무 요번에 방송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은 그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온 국민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하면서도 예. 그 감사함에 이 사람이 정말 하느님께서 항상 기도가 저희 집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오른손 올려놓으시고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네. 오늘 하니까 반짝하고. 또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요. 네, 네. 틈만 나면 기도를 해요. 예. 두 분의 부부에는 뭐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두 분의 만남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그 미국에서 만나셨죠? 미국에서요. 1981년도 예. 그때가 한 8월 뭐 예. 9월 이때인데 한국 이제 그 식당 예. 교포들이 하는 식당에서. 그 제가 이제 내 아는 지인하고 둘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이렇게 여성분들이 한 다섯 여섯 명이 싹 들어오는데, 네. 그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옷경이만 그냥 탁 내 눈에 들어오는데, 네. 무슨 이렇게 왜 그렇죠. 광채가 탁 네. 나고, 아우라, 예. 아, 그 뭐 대단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거의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아니, 아니 저 여자가 내 여자였으면 이것도 이렇게 살았으면 바로 살림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래서 옆 눈으로 계속 쳐다보려고 뭐 아이들끼리 얘기하고 밥 네. 먹고 그래. 근데 마침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나오면서 말을 못 걸어보고 식당 주인한테 아 저분들. 어디 사시는 분들이냐? 그러니까 네. 아, 여기 옆에 네. 사는 분들이래. 네. 아, 그러냐고. 이제 알았으니까. 예, 예. 그러고 나서 식당에서 부킹이 쉽지 않은데 지금. 예. 81년도인데. 네, 네. 그러고 나서는 뭐 내가 좀 틈만 남은 그 집 앞에 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 예. 네. 그럼 이제 나오면 또 숨어야 되잖아. 아.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가면 또 밖에 나갔다 또 들어가요. 그럼 또 숨어서 이렇게 보고 몇 번을 한 몇십 번을 이렇게 하다가 우와. 하루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딱 크게 마음을 먹고 네, 나오길래 아, 인사를 하면서 예.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당연히 모르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 저 옛날에 그 식당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래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그래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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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좀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래. 네. 오 냉정해. 네. 그렇죠 당연히 냉정하지. 그렇죠. 그때 내 모습은 몸무게 지금 제가 몸무게 69kg 뭐 70kg 이렇게 네.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 55kg 나갔대. 와, 엄청 말랐었네. 바짝 말라가지고 네. 머리는 또 이만큼 길어요. 그때 네? 무슨 일 하셨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또 그때 뭐 무슨 일 하셨어요? 미국에서? 그때 이제 그 한국 나이트 클럽에서 예. 한국 나이트 클럽 나가서 하우스 가수라는 가수 거예요. 아 가우스 가수 어, 가수 네? 그걸 했었대요. 뭐 돈도 얼마 네. 안에 안 주고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부실하지 뭐 아. 네? 그러니까 영원이가 이렇게 거지 같이 거지 같을 때 네네. 나도 그때 거지 같았다고. 아, 어? 그래서 야 이게 퍼즐이 거지가 거지를 알아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또 뭐 한 2, 3일 있다 또 가서 보고 그러니까 와. 내가 자꾸 이렇게 오니까 저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네. 내가 숨지 않고 안녕하세요 인사. 네. 그 사람도 보니까. 뭐 마음에 네.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었나 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또 들어가고 네.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네. 내가 이제 뭐 미국 갈 때 가는 비행기 표 값만 사갖고 왔으니까 내가 그 임종도 보지도 못하고 네. 그 장례 치르는데도 참석을 못했으니까 우리 동생이 한국에서 이제 엄마 뭐 장례 치렀던 사진을 쭉 찍어갖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예. 그 사진을 보는데 와 눈물이 쿵 쏟아지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또 이 사람을 보러 간 거예요. 나 안 만나줘도 좋으니까 이 사진만 한번 보시라고. 어머니 사진만 보시라고? 내 사진. 엄마 돌아가신 사진을. 엄마 돌아가신 사진.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어? 모성의 자극. 어? 이런 보시라고.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셨겠어요. 놀래기도 하고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러나.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요. 내가 만나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 이제 제발 울지만 좀 말으라고. 에. 우는 것도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막 울었으니까. 나를 제발 좀 만나달라고. 그래갖고 그게 연이 돼가지고. 아유,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어머니가 진짜 도와주셨네 진짜. 그게 어머니가 둘이서 그렇죠. 짝을 만들어준 거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너무 속상하고 위로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마음 어디도 하소연도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때 비교적 고생 많이 하셨죠? 뭐 길에서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만나주고 나서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하고 살 거냐고. 하나 중에 한국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도 노래도 한다. 그러니까 미국 살 거냐 아니면 한국을 갈 거냐고. 하나 미국 살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라는 거를 할 수 있느냐. 뭐든지 하겠다.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뉴욕의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42가에서 48가까지가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길 다 그렇죠. 지나가게 됐고 거기는 전부 다 뮤지컬을 막 하는데 그 길에서 이렇게 뭐 특히 흑인들 그다음에 이제 스페니시 그런 쪽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길에 앉아서 서서 요만한 보자기 하나 깔아놓고 뭐 여름에는 선글라스 뭐 만년필 라이터 뭐 이런 거 팔아요. 기념품도. 그다음에 겨울에는 모자 뭐 장갑 귀마개 뭐 이런 거 팔아요. 노점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노점상. 길거리 노점상. 그러다가 순경이 오면 갖고 도망가야 돼. 단속 뜨면. 이걸 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니까. 좀 구경을 좀 하니까 뭐 이렇게 사가더라고 사람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하라고. 내일서부터 또 당장 이걸 하라는 거야. 한국 클럽 가서 노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노래도 하고 이것도 그치, 하고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국 클럽에서 새벽 2시까지 노래를 하고 저녁 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아침에 아침 나왔어. 6시에 일어나서 물건 뛰어 물건 사러 가가지고 물건 뛰어서 그 브로드웨이에서 장사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서 한 3-4일을 내가 이렇게 쭉 하니까 뭐 수입도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냥 뭐 한 하루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벌 때도 있고 또 주말에 그렇죠 관광객 많을 때 관광객 많이 오니까 그럴 때는 뭐 한 12만 원 13만 원도 벌고 괜찮더라고 벌이가. 근데 이제 영어만 내가 잘했으면 더 많이 팔았을 텐데 그냥 하나에 얼마 그거를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줘요. 하나에 얼마다. 뭐 선글라스 이렇게 손을 내가 이렇게 올리고 5 달라 오케이? 5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너 이거 내가 다섯 개 살 테니까 네가 좀 깎아줘. 그럼 나 못 알아듣잖아 이게 무슨 소리라는지. 딜이 안 되네. 딜이 안 되네. 그럼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날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춤을 다 뱉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떠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꽤 못 팔아. 저기 그래서 그걸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그 다음날서부터 한 2-3시간 정도 막 한참 바쁜 시간에 와서 이렇게 봐줘. 순경 오는 것도 망도 보고 영어하면 영어 다 해서 이렇게 권쳐주고 그러면서 나를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아. 하루에 두 단어씩. 예. 침대 머리맡에다. 내 요에 침대 머리맡에 뭐 네네. 성경책이 있듯이 어. 침대 머리맡에다가 쫙 뭐 원달라, 투달라, 멜자 어. 영어를 예.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예.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예. 그러면서 배운 거야.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조금 배웠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야. 예. 그 얘기를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손님이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아이, 시뮬레이션을. 예, 네. 뭐 다섯 개, 오케이? 이렇게 사업을 시켜서 깎아줘. 그러면, 디스카운트. 그걸 빨리 알아들었어요. 예. 오케이. 예. 얼마 준다고 할, 4불 줄래? 3불 줄래? 이거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 디스카운트로 무조건 오케이. 어?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받는 거야. 어. 어떤 사람은 하나에 3불씩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불 쳐주는 사람도 있고. 아유. 야, 그래서 참,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신문사 기자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나는 바보 온달이고, 우리 옥경이는 평강공주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쉽겠네요. 그만큼 내가, 진짜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사람 하나 건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오늘날 이렇게 예. 태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